공들여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든 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이죠. 전 세계에 K-좀비 열풍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시즌 1과 2는 완벽한 스토리와 캐릭터 설정으로 극찬을 이끌어냈지만 전지현을 앞세운 킹덤 아신전은 글쎄요. 아신전은 킹덤의 포인트인 생사초와 역병의 기원을 알려주는 프리퀄의 역할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같은 작가가 쓴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연성 떨어지는 스토리, 캐릭터의 붕괴 등으로 본편의 매력적인 서사를 흐려놨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와 드라마 사이 묘한 찜찜함을 남기며 논란거리를 던졌습니다. 아신전은 생사초의 시작이 여진족 아신의 한에서 시작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아신은 여진족에도 조선에도 속하지 못하는 성저 야인. 아신의 아버지는 조선의 관직을 요구하며 여진족의 밀정 노릇을 하다 여진족 파저위에게 몰살당하죠. 아신은 민치록에게 복수를 간청하지만 거절당하자 조선 군영으로 들어가 생사역을 만들어 복수에 성공합니다. 아신전이 재밌다, 재미없다 평가를 내리기도 전에 묘한 찝찝함이 남습니다. 핍박을 당하던 아신이 복수에 성공했음에도 쾌감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신의 출신이 오랑캐인 여진족이기 때문인데요. 역사 속 여진족은 조선의 국경을 자주 침범해 북쪽에 살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아신전에서는 반대로 조선인은 나쁘고 여진족은 불쌍하게 그렸습니다. 킹덤을 위해 대동여지도까지 봤다던 김은희 작가는 굳이 왜 여진족을 주인공으로 삼았을까요? 여진족의 공격과 조선군의 방치에서 고통당했다는 설정의 조선인, 차별을 받던 백정이나 노비 등 서사를 위한 캐릭터는 많은데 말이죠. 조선이 언제나 절대 선일 수는 없겠지만 세계인이 보는 콘텐츠에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미디어 안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디어 속 세상은 이미지화되어 기억에 남죠. 모든 나라들이 미디어 속 자국의 모습을 미화시키는 건 바로 이 이유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국의 동북공장으로 문화 콘텐츠의 위기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아무리 픽션이지만 아신전을 본 외국인들에겐 조선은 나쁘다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심어질 것이기에 작은 부분이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찝찝함을 차치하고서도 캐릭터의 붕괴, 개연성 떨어지는 아신의 스토리 등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널렸습니다. 아신은 조선 군영의 돼지우리에서 살던 여진족 여아지만 어느덧 문무를 겸비한 성인으로 자라있죠. 혼자 활을 쏘며 무예를 익힌 건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허드렛일만 하는 아신이 한자로 된 공문서를 척척 읽어내지만 이 실력을 뒷받침할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치록의 캐릭터도 붕괴됐습니다. 킹덤2에서는 조선의 충신이자 정의를 위한 열혈 무인이었던 민치록은 아신전에선 그저 잔혹할 군인일 뿐이었죠. 강직함을 대표하던 민치록은 사라지고 멍청하고 잔인한 인물만 남았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정도 있습니다. 어린 아신이 불황미 시체를 직접 손으로 묻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엔딩에서 아신은 생사역이 된 불황민을 끌고 옵니다. 불황민을 모두 생사역으로 만든 아신이 자신이 다 클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다는 말이죠. 생사역을 끌고 군영을 덮쳤으면 아신은 지옥에서 살지 않았 나도 됐습니다. 특출났던 아신은 무엇을 위해 긴 시간 모욕과 핍박을 참았을까요? 아신전이 아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짜집기에 불과해 보인다면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과한 설정과 늘어지는 스토리, 캐릭터의 붕괴가 이러한 상상을 뒷받침합니다. 시즌3로 가는 디딤돌이 될것 같았던 아신전은 킹덤이 쌓은 탑에 개미구멍이 된 듯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